상상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게 실제로 있다고 상상해가면서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내 로봇이 된다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몰입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은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사포도 그렇고 선을 긋는다던가 디테일업을 하는 건 굉장한 반복 작업인데 마지막에 만족감이 확 와요. 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게 드디어 완성됐구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에 하나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만약에 오타쿠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고 조금 세상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벅차고 설레고 그렇습니다. 점점 조금씩 노력하고 막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시간 많이 들이고 이렇게 내가 공을 들이는 거는 작가라고 불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.